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청나라가 망한 이후 중원 대륙에서 천하를 놓고 전개된 군벌들 간에 벌어진 이야기를 몇 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일부로 전체 개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 목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296년간 대륙 중원을 경영했던 청나라가 1911년 손문의 신의 혁명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12년 청나라 왕조는 국가 명패를 내리면서 중원 대륙은 다시 각 지방 군벌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1949년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난까지 근 40여 년간 중원의 군벌 전쟁 시기였습니다. 즉 현대판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이 군벌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방의 각 군사령관이 자신의 무력을 배경으로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주둔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방을 장악하고 통치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혼란기 때마다 이런 군벌들의 싸움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나 조조유비 송권 원소도 전형적인 군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호 16국과 5호 10국 시대 일종입니다. 또한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을 세운 이연도 군벌이었고 그 당을 무너뜨린 절도사의 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 우리 역사에서 왕건과 이성계가 군벌 출신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 근세 군벌 시대는 원세계가 죽고 북양 군벌들이 할가하는 1916년부터 장개석이 북벌을 완료하는 1928년까지로 보지만 간단하게 선긋듯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원세계가 살아있을 적에도 그의 세력권은 화북 일대에 국한되었고 남쪽 동네는 카오스 상태였고 또한 만주 최대 군벌 장장님은 원세계에 형식상 복종했지만 사실상 반독립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국을 통일한 장개석 정권 역시 봉건적인 군벌의 집합제였고 북벌 이후에도 권력을 놓고 큰 전쟁이 여러 차례 발발합니다. 반손 전쟁으로 이는 1936년 양광 사변에서 이는 이종인과 백성이의 광서 정부가 남갱 중앙 정부에 복종함으로써 장개석에게 대적하는 지방 정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갈 때까지를 군벌 시대 종착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벌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원세계 사후 북양 군벌들끼리 분열되어 안이파와 직례파, 봉천파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군벌 혼전의 시대인 1916년에서 1926년까지 그 일부로 보고 또한 장개석이 북벌을 선언하고 구군벌들을 토벌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북벌 전쟁, 그러니까 1927년에서 1928년까지로 2부로 보고 또한 북벌 과정에서 장개석과 손을 잡았다가 장개석 독재에 반발한 신군벌들 간의 전쟁, 그러니까 1929년에서 1936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도 형세는 당시 장개석의 북벌이 시작도 되기 직전 봉건 군벌들 간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봉직전쟁 직후의 주요 군벌 형세도입니다. 이 전쟁은 장장님의 봉군과 조곤 오패부 직군 간의 전투였는데 이는 쌍방 수십만을 동원한 일대 결전이었으나 직격파였던 풍옥상이 배신을 때리고 뒷북치기를 함으로써 오패부가 패망하면서 장장님이 전중국 패황이 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따라서 군벌 시대에는 위의 그림처럼 여러 성에 걸쳐 광대한 영지를 통치하는
대군벌도 있었지만 촌동네 한개 현을 장악한 소군벌들도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토탈에 총 1300여 명의 군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천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군벌은 유상이었지만 사천 전체를 통일한 대군벌이었고 고만고만한 소군벌들이 산재해 있어 이후 침략을 받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즉 옆 동네 운남이나 기주 호북 같은 곳에서 쳐들어와 삥 뜯고 다시 쫓겨나는 것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힘없는 농민들만 죽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봉천파는 북양군벌에서 직결하기보다 방계에 속하며 한마디로 원세계가 직접 키운 애들인 것입니다. 하여 정통 북양군벌은 지계파와 안이파들이었습니다. 북양군벌은 주로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화북과 화중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양자강 이남에는 원세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비북양 계통의 서남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세력 면에서는 북양 군벌들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손문과 그 뒤를 이은 장계석은 자신의 황포 군관학교 교도관을 중심으로 이 서남 군벌들을 규합하여 북벌을 시작했으며 이에 북양 군벌들과 싸워 전 국토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천성에는 유상, 우문이, 양삼 등 여러 소군벌들이 자기들끼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또한 호남성에는 조왕척 당생지기 청해성 일대에서는 이른바 서북 산마라 불리는 마씨 일족들이 신강성에는 양정신, 김수인, 서세제 이런 계보로 서로 뺏고 뺏기는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올망졸망한 자들은 장계석이 천하를 통일하자 스스로 알아서 복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군벌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이 아닌 중세시대 봉건관계이기에 대군벌 역시 다수의 대소군벌들을 부하로 거느렸습니다. 하여 이들은 반독립적인 관계로서 단지 이해관계에 의해 손을 잡거나 복종키로 한 것이기에 언제라도 배신을 때리거나 독립하여 따로 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직계의 풍옥상이 보수인 조공과 오페부를 배신하고 장장님과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계석 이전 최강을 자랑했던 장장님은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지만 그의 세력 역시 산동의 장종창이나 곽송영, 이경림, 장작상, 장경애 등 다수의 봉건적인 소군벌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던 북벌군에게 박살난 것도 이들 간의 내분과 협조 괴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군벌 타도를 외쳤던 장계석의 북벌군도 그 실체는 여러 군벌들의 연합체였으며 따라서 북벌 과정에서도 북벌군과 국민당 내 주도권을 놓고 서로 내분을 겪었을 뿐더러 북벌에 성공하여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왕국을 형성한 채 서로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고 또다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군벌 시대는 철저하게 국가와 민족보다 군벌 개인의 이익과 출세만을 지향했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돈의 눈이므로 이권을 파는 매국짓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강대국들의 반식민지가 된 것도 청나라 말 이래 이런 군벌들의 무능함과 부패함 그리고 비열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계석이 북벌에 성공하고 중앙정부 수립 후 이전의 불평등 조약과 관세 자주화 그리고 조계 반환 등 반식민지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계석 역시 반봉건적인 군벌의 잔재가 남아 있었으나 이런 점에서 이전의 친일 매국적인 군벌들과는 명확하게 차별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벌 시대 주요 군벌들을 중심으로 군벌들 간의 전쟁과 주요 사건과 그 시대 상황에 대해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대륙 군벌 일부 전체 개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